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가속하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건데 세계 여러 나라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이미 세워두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어떤 계획을 마련했고 또 탄소 중립 달성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기준 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97만 톤. 2030년 45%, 2040년에는 70%까지 줄인 뒤 2050년에는 배출량 0, 이른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실현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를 첫 손에 꼽습니다. 이 사업으로 대구는 1.5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구축되면 대구시 배출량의 10%가 넘는 온실가스 95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해 국가 평균 14%를 크게 웃도는 만큼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구조로의 전환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힘씁니다. 한 번 쓴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스템도 확대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지역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중수도 개념이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공항하고 군사시설 부적지 등에 중수도 개념을 도입합니다.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전통도 이어가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한 사람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10가지 실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투입될 사업비가 1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도 대거 포함됐고 대형 프로젝트가 가시화하면 드는 돈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대구시 스스로도 밝히고 있어 목표 달성까지의 여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최대 한파가 닥친 가운데 쪽방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강추위, 생활고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인 거주시설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손은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정신병원과 노숙인 거주시설에서 10년 넘게 지내온 최연아 씨. 60대에 막 접어든 올해 10월 공공임대사업에 도움을 받아 작은 방이 있는 빌라를 얻고 자립했습니다. 공원 같은 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영화도 이제 보고 싶다면 또 보여주고 이래 하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매일 정신재활센터에서 치료받고 하루 두세 시간씩 시설 일을 도우며 월급도 받습니다. 덕분에 적금도 들고 청약 통장도 생겼습니다. 아직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더 자유롭게 홀로 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려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갖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양로원에 이제 갈 생각으로. 대구시에 따르면 최 씨처럼 거리나 시설, 쪽방에 사는 노숙인은 대구 경북에 1,5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노숙인 시설과 상담소에서 아름아름 이들의 자립을 도와왔지만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분들이 낮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일이 저희 발굴하는 그 시작점이 상당히 힘들었고, 대구 노숙인 시설협회와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왔던 지원 활동을 분야별로 체계화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되게 단편적이고 단기간에 거친 지원들만에 그쳤었는데 이번 이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숙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들을 좀 지역사회 내에서 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시설과 상담소에선 자립을 원하는 노숙인을 찾아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거주지 마련을 돕습니다. 기업은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협의체 출범 소식이 한파로 꽁꽁한 사회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1.4도, 포항 영하 0.6도, 김천 영하 4.7도 등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군위와 상주 등 경북 10개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상 6도 등 1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학교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외국어나 악기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 지금은 학교의 기본,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금포초등학교. 12명이 전부인 6학년 교실은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 만든 자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제분쟁이나 물부족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 발표하는 자기 주도형 토론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막 찾고 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이런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는 오랜 전통의 학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학생 수가 50명대로 줄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2019년에는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행복학교로, 이듬해에는 미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학교 지정 이후 전학생은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학생이 112명으로 두 배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좀 이렇게 허용해 주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도형 학교 수업은 아이들의 학교 밖 생활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결정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었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애가 약간 그 성격 자체가 바뀌었어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겁을 내지 않고. 대구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악기, 스포츠 등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의 행복학교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미래 학교로 전환했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45개 초등학교와 39개 중학교가 미래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특성화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미래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실 수업이 중심이 되는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 경쟁력을 강조하는 미래 학교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요즘 제로 웨이스트나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우유팩은 휴지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원순환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 종이팩 재활용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뒤 경주의 관광명소 황리단길 한켠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컵, 우유팩 등이 서로 뒤엉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우유팩 수십여 개가 담겨 있는 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우유팩은 물론 안에는 부탄가스와 플라스틱 용기도 담겨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했다지만 이렇게 된 우유팩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경주시의 우유팩 자원 순환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수집과 선별 단계에서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그게 재활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카페 역시 매주 사용한 우유팩만 100여 개, 일반 가정집의 100배에 달하지만 따로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이 가게 등을 돌면서 매주 500여 개가 넘는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 줍니다. 1년 동안 모은 우유팩만 250kg, 8천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스스로 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 카페 사장님들이 환경에 진짜 관심이 있으셔서 동참하기는 힘들고 그 지자체에서 좀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서 협조하실 수 있게. 경주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 포항시는 종이팩을 분리해 수거하는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항시민은 우유팩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자원 순환을 위한 직접 수거 체계를 만들지 않고 사실상 고물상 등 민간 외주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모두 떠넘긴 상태입니다. 뭐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실을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한정적인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규제도 불가능하고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자원들을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우유팩 재활용률은 15.7%, 우유팩 100개 중에 고작 15개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잡곡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량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안동을 비롯해 전국 세 곳에 설립된 종자 종합처리센터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입니다. 최근엔 신품종 재배는 물론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재래종보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수확량도 많은 신품종 청자 5호가 주력 품종입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확할 때 손실도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그 기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재래종 서리태보다가 높은 위치에 달리기 때문에 그 기계 수확에도 월등히 좀 이제 뛰어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량 종자로 계약 재배된 콩은 수확 직후 곧바로 종자 종합 처리 센터로 옮겨집니다. 선별과 정선,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면 저온 창고에서 보관한 뒤 이듬해 파종기 다른 농가에 공급됩니다. 이런 신품종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이제 공급을 하면은 그 종자를 가지고 간 농가들은 소득도 향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에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2019년 안동에 들어선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밭작물 종자 생산량은 2년 만에 49.7%, 종자 보급량은 54.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안동과 전북 김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고 좋은 씨앗을 생산하는 최종 단지도 늘려 신품종 국산 우량 종자를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검찰이 마약 사범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팀 팀원들이 범죄 사실 소명 없이 제보만으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남성을 체포하면서 폭행하고 영장 없이 객실을 수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위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변호인 측은 태국인 남성을 통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이 불법 체류 마약 사범을 검거한 경찰을 불법 체포라며 기소한 것은 경찰 탄압이자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찰 직협은 상세한 내용의 제보와 통신 내역, CCTV 등을 통해 마약 사범을 체포했고 마약 혐의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